감각적인 내면의 시간으로 채우는 여유로운 저녁. 오로지 나를 위한 작은 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 섬세하지만 심플한 나만의 오브제. 감각적인 향으로 완성하는 나를 위한 릴렉싱 리추얼의 순간. 소희와 함께 경험하세요. 베네핏의 발견, 베네핏의 즐거움, 프리즘 베네핏!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인사를 푸하! 이렇게 하더라고요. 푸하! 아니, 벌써 댓글을 보는데 네.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까 바디로션 구매하려고 기다렸다고 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된다 소희 헐 안녕하세요. 맞아요. 소리님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푸아푸에서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벌써 9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다들 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쵸. 우리 푸둥이 여러분들은 네. 뭐라고 계실까 좀 궁금하긴 그쵸. 합니다. 지금이 9시 정도 됐으니까 아마 네. 뭐 집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쵸. 좀 야근하신 분들은 아마 퇴근하시면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월요일인데 그 막히는 차를 뚫고 진짜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또 워낙에 그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고 그쵸. 이럴 때 나를 좀 감싸주고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루 종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치열하게 보내셨을 것 같아서 네. 이런 날은 또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에 본인 시간 갖는 게 진짜 힐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벌써부터 아시는 푸둥이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와, 네. 여러분들의 편안한 저녁을 책임질 향기나는 브랜드 온오프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맞아요. 여러분 그 아모레퍼시픽이랑 앞에서 보신 영상에서 네. 또 이제 배우 소희 씨가 함께 런칭한 너무 핫한 브랜드죠. 네. 온오프가 프리즘에 찾아온 만큼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정말 풍성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한번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짜잔짠. 짜잔. 지금 구매 인증 타인 선구매하고 방송 시청 중입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맞아요. 그 구매 인증도 있고 저희가 좀 이따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건 트라이얼 키트부터 트래블 키트까지 해서 이렇게 증정이 되는데 네. 저희 방송 중에만 네. 나가는 거고 네. 세트 구매하시면 이거 다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이디당 한 개씩이 아니라 그쵸. 세트당 한 개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총 네 가지가 네 개가 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10ml씩 여러분 향 느낄 수 있는 거랑 해서 다 나갈 수 네.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구매를 하시 고 이런 베네핏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죠. 네. 프리즘 베네핏. 저희가 그 코너를 보여드리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베네핏은 라이프스타일 케어 3종. 요거는 62,000원에서 할인받으면 49,600원까지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고 네 가지 향 중에 세 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바디케어 2종이 있는데요. 네. 리퀴드 소비랑 바디로션 해서 저희가 47,000원에서 현재 15% 할인된 금액으로 39,95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제품 구매하시면 핸드크림 트라이얼 키트 증정이 되고 세트 구매하시면 온오프 속간 트래블 키트도 증정이 네. 되는데 구매 인증 이벤트 있잖아요. 그렇죠. 구매 인증 저희 이벤트 있으니까 5명 추첨해서 드릴 거예요. 저희 속캄 리퀴드 소비랑 속캄 핸드크림 본품 증정해드리니까 여러분 구매 인증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맞아요. 아니 벌써 구매 완료. 어머나 구매 완료. 이렇게 구매 완료 벌써 인증 많이 해주시네요. 저희 한 방송 마지막쯤에 네. 5분 뽑아서 해드릴 네. 거니까 본품까지 받아가는 방송 중 이벤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사은품을 자세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저희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핸드크림 트라이얼 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향으로 딱 골라서 구매를 하셨지만 그래도 온오프는 한 네 가지 향이 있다는데 이걸 다 체험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0ml씩 이것도 들고 다니기도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10ml씩 다 체험할 수 있는 요거 준비를 했고요. 너무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 그리고 또 이제 사이즈가 가방에 넣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여서 또 온오프는 향기가 나는 브랜드잖아요. 네네. 여러분 향기 다 체험하실 수 있는 거라 트라이얼 키트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제 소캄 트래블 키트예요. 소캄 트래블 키트는 저희가 지금 소캄 이렇게 리퀴드 솝이랑 바디 로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용량도 100ml라서 너무 알찬 구성이죠, 맞아요. 여러분. 양도 크고 요거는 2종 세트 또는 3종 세트 구매하시는 분들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 구매하시면 이거는 모든 구매하시는 분들께 나가는 거고 세트 구매하시는 분 요것도 나가는 거 같이 키트까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방송 중엔 다 이거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것도 갖고 싶어요. 지금 쏙감 살지 소플 살지 너무 고민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좀 이따 줌 코너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 구매 인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구매 인증하시는 분들 좀 이따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본품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런 베네핏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코너죠. 그쵸? 제품 리포트 코너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향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저희가 이제 온오프 하면 총 네 가지 향이 있잖아요. 소캄이랑 소히 그리고 소프레쉬, 소컴포트까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소캄이라고 하면 되게 차분하고 편안한 우디 향에다가 그 우디 향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향긋한 프로롤 향이 전해져 있는 그래서 향긋한 우디 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이 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죠? 소이 향은 여러분들 약간 플로럴 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튤립, 플로럴 중에서도 좀 상큼하고 좀 달달한, 달콤한 이런 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싱그러운 튤립 정원에 우리가 한가운데 딱 서 있을 때 딱 바람이 불어올 때 날리는 그런 꽃 내음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소프레쉬, 아로마틱한 그 스트레스 향이 나는데 이게 또 가볍지만은 않아요. 맞아요. 되게 상큼하고 좀 가벼울 듯 하다가 마무리감이 부드럽게 좀 잡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맡아보면은 내가 리프레쉬 되는 그런 느낌의 향이 소프레쉬고 그리고 소 컴포트가 있는데요. 지금 이 컴포트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만큼 상당히 좀 편안하고 그리고 조금 포근한 이런 향들. 맞아, 맞아. 여러분 되게 파우더리한 향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향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희랑 같이 향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눠보신 후에 또 선택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향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좀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향이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푸둥이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좀 질문도 올려주시고 하면 저희가 같이 추천도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온오프 제품은 향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래도 성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손 같은 경우, 특히 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만지는 것도 많고 지저분한 것도 많이 만지고 요즘엔 소독제도 되게 많이 써서 건조한 경우가 많은데 또 끈적이면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런 그래서? 예민한 피부에도 정말 좀 예민한 피부에도 여러분 쓰시기 너무 좋게 그 달맞이꽃 종자랑 비타민 E가 함유된 온호프만의 이런 릴렉싱 컴플렉스 시스템이 모든 제품에 다 함유가 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썼을 때 되게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 받아줄 수가 있고요. 그 유해한 합성 색소라든가 광물성 오일, 트레이탄 오라민 등이 좀 첨가되지가 않아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손으로 이제 뭘 하고 나서 얼굴도 만지고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품마다 이런 좀 유해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무합성 색소 그리고 피부과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입니다. 완벽하네. 아니 지금 벌써 제가 아까 어떤 이미지가 되고 싶은지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추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어떤 분께서 혼자 사는 자취남 향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캄. 저도 사실 딱 처음 떠오르는 게 소캄이었어요. 맞아요. 소캄. 그래서 남자분이시고 자취하신다 하시면 소캄 추천해드리고 썸남 생길 것 같은 향 추천해주세요 하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썸남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소희. 어 맞아 나도. 정말 러블리한 향이기 때문에 맞아, 지금 맞아. 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맞아요. 왜 우리가 그런 향을 딱 추천을 했을까?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 한번 말씀 또 드리도록 할게요. 맞아요. 그래서 왜 온오프의 브랜드인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세 번째 코너입니다. 네. 아이덴티티 브랜드 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오프라고 하면 좀 남에게 비춰지는 모습에 좀 되게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약간 향도 만들고 약간 루틴을 제안하는 브랜드가 바로 온오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게 저희 모델분 자체도 소희님이시잖아요. 저도 정말 소희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향들 네. 소희님이 가진 다양한 입체적인 이미지가 여기 잘 녹아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소희씨가 그 이름만 빌려서 이렇게 낸 런칭한 브랜드가 아니라요. 1년 동안 조향, 제형 선정, 디자인부터 광고 촬영까지 아모레 퍼시픽이랑 함께 기획해서 런칭한 브랜드예요. 손길이 다 닿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 향을 맡으면 아 소희씨 취향은 그쵸? 이런 느낌이고 소희씨 손에서도 이런 향이 날 것 같고 그쵸. 그걸 바로 알 수 있는 브랜드구나. 네, 되게 맞습니다. 향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되게 섬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온오프 브랜드에 여러분 정말 잘 녹아져 있는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제형 저희 위에가 올려뒀잖아요. 제품의 외관만 봐도 느낌 자체가 너무나 오브제스럽잖아요. 네, 그냥 맞아요. 올려만 두었는데 무슨 인테리어 소품처럼 그러니까요. 되게 실키하고 우아한 느낌이 나고 되게 미니멀한 느낌까지 함께 있는 제품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케이스까지 네. 되게 신경 쓴 브랜드가 온오프예요. 여기 줌 한번 잡아주시면 그러니까 지류 같은 부분에서도 FS 인증 지류라서 좀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고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콩기름 인증. 와 진짜 섬세하다. 되게 네. 섬세하죠. 이런 네. 부분까지 되게 신경 썼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보통 제품을 구매하시면 네. 안쪽에 그 사용설명서 처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쵸. 종이 들어있잖아요. 막 접혀져 있는 거. 접혀져 그쵸? 있는 거. 그거 잘 안 보는데 좀 낭비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여기 안쪽 보시면 이렇게 사용설명서랑 그리고 이제 안에 성분 같은 성분 기술서가 안쪽 케이스에 다 적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딱 구매해서 이게 열어보면 좀 뿌듯한 네. 느낌이 있죠. 왠지 맞아, 맞아. 내가 지구를 위해서 뭔가 하나의 일을 한 것 같고. 맞아, 맞아. 그래서 뭔가 이거 쓰는 순간 내가 같이 한 것 같은 그 뿌듯함 맞아요. 때문에 네.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댓글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둘 다 된다. 너무 좋네요. 무슨 향이에요? 사용설명서 너무 센스 있다고.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게 온오프 브랜드가 주는 어떤 브랜드의 가치인 것 같고요. 네. 여러분이 온오프 브랜드랑 함께 하면서 아마 같이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함께 하면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부분이 되게 자랑거리여가지고 네. 솔직히 케이스부터 디자인 이런 부분에만 자랑만 하려고 하면 네. 방송이 한 2시간을 해도 부족할 부분이지만 저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건 향이잖아요. 네. 아까부터 향 추천해달라는 분들 되게 많으셨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 네. 밀착 탐구하는 제품을 밀착 탐구하는 줌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구매 전에 이 향은 어떨까? 이 향을 썼을 때 어떤 이미지가 날까? 네. 우디향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어떤 향일까 궁금하셨던 그쵸.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주목해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중에서도 가장 좀 제가 기본적으로 오늘 구매를 하면 네. 좋을 것 같은 네. 제일 추천템 중 하나인 소캄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소캄 꺼내실 줄 알았어요. 이거는 진짜 베스트 향. 베스트. 맡아보면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막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젠더리스한 향이어서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같이 보실까 봐요 지금. 네. 아니 아까 제가 네. 추천해드렸던 분이 이제 자취하는 네. 남자분. 네. 자취하는 여자도 추천해주세요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두 분 다 괜찮아요. 네. 되게 젠더리스한 향이고 일단 외관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뭐가 약간 과한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네. 이걸 열어서 제가 바르는 모습이랑 같이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소감은 가장 인기 있는 향 중에 하나고 그러면 지희씨 이렇게 발랐을 때 제형감은 궁금한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랐을 때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지만 끈적이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롤링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촉촉해 보여요. 지금 보이시죠? 옆에서 보는데 피부에 정말
무슨 실크가 그쵸? 피부 위에 있는 것 같이 엄청 반짝여요. 그래서 바른 쪽이랑 안 바른 그 손에 네. 주는 촉촉한 네. 느낌 완전 다르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네. 바르는 순간 나는 이 향이 네. 진짜 너무 오묘하게 매력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디 향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 진짜. 약간 좀 섹시한 느낌이 강하고 네. 되게 강한 향이지 않을까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상쾌하고 은은하게 네. 우디 향이 났다가 화이트 플로럴의 그 향기로움이 싹 갔는데 마지막에는 바닐라 머스크 향이 되게 부드러운 마무리감을 잡아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 되게 맡아보시면 내 남자친구한테서도 이런 향이 나도 괜찮을 것 같고 나한테서도 이런 향이 났을 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 향? 네, 상당히 좀 포근한 향이고 네. 지금 속함 남자도 가능한가요? 여성스럽진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우디라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약간 남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플로럴, 근데 그 플로럴도 화이트 플로럴이에요. 되게 네. 부드럽고 네. 약간 우유인가? 우유 같은 느낌도 나고 이미지로 맞아.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꽃이잖아요. 플로럴이 꽃인데 꽃이면서도 뭔가 되게 좀 달콤한 이런 게 아니라 달달한 바닐라 맞아. 같은 바닐라 머스크 향이 살짝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향. 그래서 속함이 지금 온오프 제품 중에선 가장 또 인기 있는 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용을 하다 보면 교회 오빠가 쓸 것 같은 되게 부드럽게 날 다 무슨, 받아줄 것 같은 피부도 되게 하얗고 뭔가 말랑말랑한 그런 피부의 남자가 쓸 것 같은 향. 근데 여자가 봤을 때 여자가 네. 썼을 때 느낌은 되게 마냥 여성스럽지 않고 되게 일자라고 되게 좀 멋있는 여성이 쓸 것 같은 향. 네, 맞아요. 그 중간이 오묘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쓰면은 그 매력도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플 향수템으로 되게 약간 커플 이 핸드크림으로 네. 추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향 자체가 그래요. 너무 그쵸.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댓글에서 그런 말씀 있으셨잖아요. 네. 댓글에 지나가다 뒤돌아보는 향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속함이 향이 정말 옆에서 발랐을 때 되게 진하게 지금 주변에서도 네. 맴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거 뭐지 하고 한번 쳐다볼 만한 향 하면 정말 속함을 또 추천을 드리고 핸드크림만 이제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리퀴드 소비랑 바디로션까지 같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렇게 몸에다가 바디에도 이 속함을 입으시면 너무 다르지. 그렇죠. 내가 지금 옷을 입는 것보다 향기를 입는 게 사람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다르거든요. 여러분. 아니 속함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방금 웃었냐면 네. 제가 아까 되게 부드러운 교회 오빠가 쓸 것 같은 향이라고 하니까 댓글에 절은 안 되나요? 사원 오빠는 없나요? 오빠는 다 될 것 같아요. 오빠는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고 네. 언니도 가능하고 누나도 가능하다. 네. 그게 진한 향이 아니고 되게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에요. 기본 맞아요.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온오프의 향은 여러분 강하지가 않아요. 은은하고요. 소프트하지만 그 안에서 줄 수 있는 매력도가 되게 공감해.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이 바디 라인부터 바디 로션, 핸드크림까지 해서 이게 향을 레이어링해서 해보시면은 뭔가 내 살결 자체에서 나오는 이 향이 진짜 너무 공감해요. 진짜 이게 느낌이 되게 인공적으로 감싸져 있는 네. 느낌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맞아요. 제가 네. 사실 이 온오프 제품 원래 너무 애정했지만 사실 이제 봄 되면 워낙 건조하니까 또 많이 찾잖아요. 네. 그래서 써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제가 공감하는 게 살에서부터 지금 진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살에서부터 이 안에서부터 향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맞아. 되게 내가 본연에 갖고 있던 어떤 향 들을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지 네. 겉에다가 뭔가를 내가 막 치장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크림 그리고 로션 바디 로션으로 쓰기에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향이.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세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네. 향으로 한번 레이어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향으로 나의 이미지를 만들 수 맞아요. 있는. 누군가에게 각인이 됐을 때, 20살에 이지를 만났는데 그때 맞아 걔는 이런 이미지였어. 맞아. 딱 그 기억이 맞아. 나고 향수가 딱 돋는 게 향이잖아요. 그쵸. 그런 거 바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내 개의 향이 너무 궁금하다 네. 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제품 모든 제품 구매하시면 그쵸. 라이브 중에서 모든 향을 체험해 볼 수 있게끔 트라이얼 키트가 이렇게 증정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10ml씩 다 증정이 되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세트로 구매하시면 나가는 것도 저희가 또 있습니다. 그쵸, 세트로 구매하시면 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재질도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방수가 되는 파우치여서 이 파우치에다가 네. 저희가 리퀴드 소비랑 그리고 바디로션 100ml가 함께 다 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트로 구매하시면 방송 중에 너무 좋은 혜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로지 라이브 중에서만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다 받아가시는 거니까 네. 요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래서 네. 속함을 구매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오시면 저희가 다음 향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보니까 네. 다들 지금 너무 고민이 된다. 속함을 해야 될지 소위를 해야 될지 그쵸. 다 고민된다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추천은 속함은 기본 베이스로 다 가져가세요. 그쵸.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고 지금 보여드린 소위부터 자세하게 한 번 더 들어보고 맞아요.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트라이얼 키트랑 트래블 키트가 한 세트 사시면 한 세트가 가는 거고 네. 두 세트 사시면 또 두 개가 더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 거는 속함으로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소위, 소컴포트, 소프레쉬 중에 내 가족한테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온오프라는 브랜드 자체가 나만을 위한 어떤 힐링하는 시간 그런 리추얼을 주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향을 맡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핸드크림을 주는 거야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생각한 향을 골랐어. 네. 이런 느낌으로 선물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는 네. 소희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신 소희, 그쵸? 네. 안소희님 이름을 또 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맞아요. 아니 근데 정말 그 소희님이 썼을 때 딱 요 향이 날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이 미니멀한 디자인도 참 예쁘고 이거 그냥 약간 저 파우크 뭐라고 해야 되지? 화장대 위에 올려만 놔도 예쁘더라고요. 맞아, 사진 찍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지금 난 이미 MG인데 사시면 MG가 되는 건가요 하시는데 네. MG 되실 수 있죠. MG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형감 저 아까 보여주셨지만 네. 또 한번 보여드리면 부드럽다. 아니 느껴지시죠? 지금 여기 딱 바른 같은 손인데도 바른 곳과 안 바른 곳에서 느껴지죠 여러분? 네. 아니 지금 투둥이 분들이 어머나 I'm so hot 그거죠? 넣어도 돼요? 향 너무 좋아. 향 어때요? 근데 제가 이 향을 너무 애정하게 된 건 아니 지금 이 제형감도 제형감인데 향부터 진짜 바로 느껴지잖아요. 향이 또. 아니 제 남편이 제가 이제 아까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맞아. 골프장을 네.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이 소희 핸드크림을 발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거 뭐야 향?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약간 뿌듯한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이게 남편한테 이제 관심 받는 것도 기분 좋고 이제 좀 친구 같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또 약간 이 향을 보고 남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향이.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통 남자친구들은 향이 살짝 바뀌거나 좋아도 네. 바로 알아주는데 네. 남편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알아줄 정도면이 진짜 맞아. 진짜 향이 좋은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향이냐면 네. 플로럴 계열의 그 튤립 향이에요. 근데 이게 튤립 향이 코 앞에서 이렇게 맡는 향의 느낌이 네. 아니라 그 튤립 정원에서 네. 한강 바람 불어서 이렇게 슬슬슬 나오는 이런 향. 오. 그리고 저도 사실 플로럴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원래 우디 향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저는 이 소희의 향을 딱 맡자마자 너무 내가 다 같이 러블리해진 느낌이 드는 맞아, 거예요, 맞아. 여러분. 이 향 자체가 플로럴이라고 하면 우리가 꽃향, 너무 머리 아픈 꽃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게 페미닌한 무드가 있는 그런 향이고 약간 꽃이 흩날릴 때 나는 그리고 약간 달콤하면서
과일에 뭔가 살구나 복숭아 같은 이런 느낌, 피치향도 네.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향 자체가 되게 러블리해요. 아니, 지금 여러분 댓글 왜 이렇게 네. 웃긴 거예요? 저 왜요? 지금 방송을 못 하겠어요, 지금. 남의 편도 남편 되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시는데. 어, 그럴 수 있어. 너무 이건 약간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아, 근데 진짜 그 말 좀 와닿는다. 이거를 왜 손에만 발랐지? 바디로션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아니. 이런 아, 얘기를 또, 그쵸? 그럼 되게 매력도가 상승이 되고 상승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실제로 바디로션도 쓰고 나서 핸드크림을 바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핸드크림 바르고 나서 뭔가 내 몸에서 더 은은하게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바르고 목 뒤랑 이런 데를 계속 발라 덧발랐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이게 여러분 매력도가 몇 배가 올라가는지 몰라요. 아, 그리고 이 소희의 향은 보면은 정말 그 페미닌하면서도 여성스러운 향이지만 마냥 또 여성스럽지만은 않아요. 네. 그래서 매력도가 되게 좋은데 얘 핸드크림이 워낙 향만 좋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오, 워낙에 촉촉하기도 하고 사이즈도 좋고 네. 오, 그래서 약간 발라보시면 저희가 들었을 때 50ml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네. 50ml 사이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제품 제가 방금 발라서 제일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맞아. 제가 지금 아까 소캄도 바르고 방금 소이도 발랐는데 정말 손이 끈적이지가 않아요. 맞아. 여러분들 저처럼 이제 핸드폰 많이 쓰시거나 뭐 키보드 하시거나 정말 우리 필수잖아요. 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손 씻고 나서 바로 핸드크림 바르고 이럴 때 끈적이면 일할 때 불편해요. 아, 불편하고 계속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흡수력이 에이. 너무 좋고 정말 그냥 보송해지는 느낌의 촉촉함이 안에 스며들어 있어서 여러분들 핸드크림 향만으로 우리가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요. 정말 이 제형감이 정말 탁월해요. 소희 씨 안목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85%의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제 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아까 지가 좀 듬뿍 발랐거든요. 근데 끈적인 감 하나도 없고요. 네. 특히 우리가 보통 손 씻고 나면 가장 고민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손톱 밑에 큐티클 부분. 맞아요. 옆에 여기 굳은 살. 맞아. 이런 데가 좀 지저분해 보이면서 네. 뭔가 썸남이랑 같이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손은 잡아야 되는데 되게 신경 쓸 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 없이 네. 걱정 없이 바로 이제 관리가 가능하고 네. 산뜻하지만 보송한 마무리감이 약간 큰 특징이라서 오늘 발라보셨을 때 계속 아마 손을 계속 발라보시면 이렇게 만지게 되실 거예요. 맞아. 오. 그리고 여러분 요즘 봄에 진짜 많이 느끼시는 게 이제 뭐 우리가 봄 되면은 사람이 뭐 모발도 많이 탈락이 되고 네. 신기하게 겨울보다 봄에 더 손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손소독제 진짜 많이 쓰시기 맞아, 때문에 맞아. 손이 계속 수분감이 날아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우리 손도 같이 늙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계속 핸드크림 발라주면서 손 관리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는 약간 그런 걸 많이 말을 해요. 뭐가 많이 들어가냐는 보다는 어떤 게 빠졌냐. 맞아요. 정말 네. 많이 꼼꼼하게 따지는 시대인 만큼 저희도 유해 성분이라던가 동물성 원료, 광물성 오일, 합성 색소, 계면 활성제 이런 거가 전부 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안심하고선 쓰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온오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향에 대한 지속성도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소희나 아니면 뭐 온오프의 제품 네 가지 향 중 어떤 걸 구매를 하셔도 내가 양치할 때 손 닦았는데 그때 손 닦고 나서 핸드크림 발랐는데 퇴근할 때도 그 향이 남아있네? 맞아. 라는 그 느낌을 받아보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소희를 좀 선물용으로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용으로 뭐 대학생 이제 새내기 친구들 있다 아니면은 뭐 내 친구가 이제 연애한다 이러면은 네. 응원 개념으로 또 선물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선물하시는데 큰 본품은 내가 쓰고 싶고 뭔가 나는 조그마한 10ml짜리로 해서 지일이한테 선물하면 안 될까 싶으신 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보세요. 방송 중 구매를 하셨을 때는 이 트라이얼 키트 무조건 나갈 거예요. 요거 10ml짜리로 해서 네. 온오프의 모든 향을 체험해볼 수 있는 요 트라이얼 키트 나갈 거고 거기다 오늘 세트를 구매하시면 요것도 나갑니다. 트래블 키트. 그쵸, 트래블 키트 함께 나갈 거고요. 여러분 지금 세트로 구매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세트로 구매하실 때 이렇게 100ml로 리퀴드 소비랑 바디로션 함께 갑니다. 여러분. 네. 세트로 구매하시고 두 세트, 세 세트 가시면 두 개, 세 개 가는 거니까요. 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구매인증 계속 남겨주고 계신데 네. 저희 구매인증도 다섯 분 뽑아서 또 드리니까 네. 계속 남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위 설명해드렸고 저희가 이제 소희를 구매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영상 보고 오면은 저희가 다음 제품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 지금 댓글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푸드님분들 왜 이렇게 댓글 센스가 있는 센스 거예요? 센스 있어 진짜. 저 이거 발음 소외되나요 하시는데 그거는 물론 분위기는 따라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들 웃으시고 하시는데 네. 근데 우리가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샤워할 때마저도 그 향을 좀 갖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그 샤워할 때 나면 좋을 것 같은 So Fresh 네.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는 샤워를 좀 밤에 하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저는 저녁에 딱 들어와서 지친 마음을 딱 이렇게 샤워하면서 많이 풀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특히나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So Fresh 향은 핸드크림이나 바디로션도 물론 너무 좋지만 네. 특히나 이 리퀴드 소프로 내 몸을 막 이렇게 씻을 때 정말 힐링하는 기분, 맞아, 내 맞아.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기분이 정말 맞아. 강하게 드는 향이라 네. 여러분 이번에는 또 이렇게 리퀴드 소프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맞습니다. 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300ml예요. 양을 보시면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과하거나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되게 깔끔하게 미니멀한 느낌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것도 지금 핸드랑 발이 겸용해. 리퀴드 소비라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리퀴드 소비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 제품이 뭐 좀 약간 계면활성제 안 들어있으니까 거품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막 좀 씻을 때 좀 막 뻑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함께 준비했으니까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궁금하다. 왜냐면 제가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좋다는 건 알지만 그쵸. 거품이 안 나서 좀 아쉬웠던 맞아. 경험이 좀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물 묻힌 다음에 열어가지고 이렇게 짰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물 살짝 묻혀서 오물조물 오물조물 할 건데 아니 근데 조금만 해도 안에서부터 거품이 지금 소리 자체가 거품이 풍성하게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어머머머머머머 어머 씻고 싶어. 근데 향이 네. 너무 좋다. 아니 지금 너무 씻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거품에서부터 뭔가 되게 상큼한 향이 올라오고 상쾌한 향이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약간 시트러스 향 같은 그런 느낌. 그쵸? 맞아요. 이게 베르가못 귤이랑 레몬의 그 계열의 향이 나는데 너무 좋아. 되게 시트러스 향 하면은 네. 여러분들께서 좀 가벼운 느낌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볍진 않아요. 그렇죠. 약간 되게 신기한 게 이 어머 너무 향이 진짜 차고 여러분 진짜 지금 막 당장 막 욕실로 가서 씻고 싶은 느낌 막 나지 않나요? 맞아. 이거 여러분 방금 어떤 분께서 헬스장인데 네. 빨리 씻고 싶다 하시는데 네. 공용에서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향 맡아보고 다 몰래 써볼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향이 네. 방금 지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시트러스 향이라고 해서 뭐 딱 가볍고 그냥 싹 날아가는 향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온오프 제품 전 제품이 다 신기한 게 향 자체에서 좀 파우더리하고 약간 묵직한 느낌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네. 씻고 나면 피부에 그 향이 싹 들어가서 안착을 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또 나중에 씻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잔향감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계속 향을 입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 온오프 제품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 한 다음에 바디로션 바르고 핸드크림까지 바르면 그 시원하고 시트러스 그 상큼한 향이 진짜 온몸에서 약간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뽀독뽀독하고 거품도 많이 나지만 계면활성제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H 약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썼을 때 바디 피부에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너무 촉촉하게 마무리감이 되어서 계속 손끝으로 내 살결을 부들부들하게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바로 시트러스. 난리 내 살냄새. 근데 진짜 살에서 그런 향이 나면은 네. 진짜 뭐 남자친구 남편이고 막 코 박고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처럼 너무 막 상큼하고 좀 약간 파우더리하고 이게 섞여 있는 게 묘해요. 여러분들 맞아요. 저희가 구매하시면 또 바로 트라이얼 키트 네. 함께 나가니까 맞아요. 받아보시면 정말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니 지금 방금 어떤 분이 네. 날이 더우니까 스트레스야 네. 이거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소프레쉬는 정말 약간 더워질 때 쓰시면 되게 상쾌한 느낌인데 쓰기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모든 구매하시면 10ml씩 나가는 이거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 중에 구매만 하셔도 받아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트래블 키트도 있어요. 세트로 구매하시면 그쵸?
그래서 트래블 키트도 보여드릴게요. 트래블 키트도 이렇게 여러분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요즘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또 여행 갈 때 파우치 같이 챙겨가시잖아요. 그래서 네.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고 방수가 되는 그런 이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디로션 리퀴드 솝 함께 가져가시면서 네. 이따가 필요하신 거 같이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것까지 신경 썼으니까 오늘 방송 중에 이런 베네핏까지 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보고 오시면은 다음 제품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향이 네. 쏙 컴포트입니다. 아니 지금 제주도 갈 때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네. 추천 추천. 오늘 그 트래블 키트 받아가시면 네.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쏙 컴포트 라인이고 네. 그 중에서 또 바디 로션.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300ml의 이 용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바디 로션도 핸드크림과 마찬가지로 너무 끈적이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막 몸에 좀 고대 쓴 여름이고 한데 달라붙는 느낌 들고 바디 로션 안 바를래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서 맞아요. 제가 제형감부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형감이 이렇게 살짝 느낌이 쭈루루루 흐르는 듯한 느낌인데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쭈루루 흐르지만 되게 촉촉하게. 정말 정말 놀란 게 바디 로션 바르고 나서 끈적임이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진짜. 느낌 보이세요? 이렇게 소프트하게.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네. 이게 흡수가 좀 늦어지면 네. 바디로션을 바르는 게 귀찮아가지고 네. 안 되거든요. 네. 맞아. 끈적이면 지금 접히는 부분 땀난다고 막 말씀하시고 여름에 맞아, 찰떡이네요 맞아. 하시는데 다 아시네요. 바디로션은 우리가 겨울, 그쵸? 겨울 네. 가을 되면은 막 쓰게 되고 봄, 여름 되면 안 쓰게 되는 게 그 끈적임의 사용감 때문에 그런 건데 바르고 나서 쓱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속옷을 입고 뭐 옷을 입고 아니면 뭐 잠옷을 입고 여러분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여름철에는 네. 햇빛을 받아서 정말 햇빛 선번도 많이 일어나고 네. 더 건조해지는데 맞아요. 습도 때문에 여러분 안 쓰시는 네. 분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안 쓰시면 안 되고 더 챙겨 바르셔야 맞아요. 돼요. 근데 묽은 제형이라서 여름철에 쓰실 때 끈적임 감 없고 네. 지금 댓글로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딱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근데 보습 성분이 91%이기 때문에 네. 바르고 나면 진짜 촉촉해요. 근데 이게 끈적이는 촉촉함이 아니라 그냥 정말 계속 만지고 싶은 촉촉함. 우리 아이들 피부 만지면 딱 그 느낌. 아 너무 맞아. 그쵸? 애기들 이렇게 만지면 피부가 어쩜 그렇게 말랑말랑 촉촉한지 되게 물 먹으면 젤리 같은 느낌 맞아, 나잖아요. 맞아. 여러분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바디로션이 정말 이 촉촉함이 지속이 진짜 오래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향이 진짜 좋다. 진짜 근데 사실은 아니, 저는 이 온오프 제품 중에서 솔직히 하나만 고를 수가 없었던 네. 게 너무 신기한 게 쏙함을 바르면 와 너무 좋다 이러다가 네? 소희로 넘어갔어요. 소희가 또 너무 러블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소프레쉬로 갔어요. 오늘 지친 지금 이 9시 10시에 나에게 너무 활력을 줘서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쏙 컴포트를 바르잖아요. 이거 뭐지? 쏙 컴포트가 향이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너무 약간 코튼 향이 나면서 코튼 향에다가 플로럴이랑 막 우유랑 머스크랑 바닐라랑 섞여서 컴포트 정말 강추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컴포트 향만 너무 뭐랄까 그 코튼 향만 너무 진하게 나면은 맞아. 오히려 살짝 좀 지겨워져요. 향이. 지겹고 가끔은 조금 멀미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코튼만 강하면 맞아. 코를 좀 찌르는 느낌이 가끔 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는 코튼을 너무 강하게 든 게 아니라 살짝만 가미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되게 포근한 향으로 계속 뒤따라와요. 지금 애기야 가자라고 하신 지금
이한기가 이한기다. 왜 말을 못해라고 하시는데. 아, 오늘 댓글이 너무 재밌어서. 너무 센스있으시다. 아니 근데 제가 익수 컴포트는 딱 어떨 때 제가 진짜 반했는 게 뭐였냐면 샤워를 하고 나서 속 컴포트로 전부 다 바디로션 바르고 나서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려고 이불 탁 탈락했거든요. 거기서 이야기 싹 나는데 너무 와다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사람이 평온해지고 딱 누웠을 때 잠을 정말 잘 들 것 같은 그런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이미지 마무리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온오프 제품들 진짜 흔한 향이 아니에요. 네. 지금 네 가지 다 흔하지가 않고 바르면 옆에서 이 향 뭐야? 보통은 다 맞아. 향들도 다 따라하기 마련이잖아요. 안 따라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아이덴티티가 정말 딱 명확하게 딱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스토리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코스 컴포트도 구매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보시고 오시면 저희가 마지막 무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무드 타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아까 댓글에 이거 구매를 하면 언제 받아볼 수 있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 도와드릴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제품을 쓰면서 원픽 제품이 딱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맞아요. 딱 본인들의 취향이 또 꽂히는 이런 향들이 있었는데 지희 씨는 어떤 향이었어요? 저는 속함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소 컴포트 진짜 그 이불에 딱 걷어냈을 때 맞아. 이불 안에서 그 잔향이 남아있을 때를 잊질 못하겠어요. 어떡해. 그게 저도 결혼을 해서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설레더라고 그 향이. 진짜 향이라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네. 딱 그때를 기억하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게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막 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 만큼. 예. 그래서 온오프 브랜드가 진짜 향으로 핫한 브랜드인 만큼 오늘은 여러분들 딱 픽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죠. 언제요? 남편이 이 향이 뭐야? 이거 무슨 향이야? 이랬을 때. 그래서 저는 진짜 소희가 제 원픽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무 러블리하고 이거 했을 때 괜히 내가 사랑스러워진 느낌? 되게 달달한 느낌이 나서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덜렁이거든요. 근데 덜렁이인 제가 썼을 때 소희를 바르면 되게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딱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향이 주는 진짜 그 힘이에요. 맞아, 아우라가 생기는 듯한. 네. 그래서 향으로 여러분 정말 사용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향을 썼냐에 따라서 왜 많은 분들께서 되게 이미지가 고급스러우세요. 맞아. 되게 이미지가 여성스러우세요. 맞아. 어떤 분은 되게 젠더러시한 게 멋있다. 라는 게 향에서 이미지가 딱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어떤 이미지로 기억이 되고 싶고 그 상대방의 시간 속에 나는 어떤 추억으로 남고 싶냐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댓글 이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아니면 이런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향이 어울릴까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 향을 딱 선택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맞아요. 약간 대충 먼저 저희가 좀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뭔가 연인과의 기념일에 좀 둘이서 나누고 싶은 향은 속함. 진짜 뭔가 속함은
뭔가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뭔가 맞아, 되게 젠더리스한 향이기도 한데 되게 포근하고 편안하고 좀 위로가 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쏙함이란 향에.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되게 좀 영해지고 싶고 향을 딱 맡았을 때 되게 좀 감각적이어 보이고 싶다. 되게 영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속 컴포트 하시면 되게 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아니면 좀 아침에 좀 개운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프레쉬 진짜. 오. 썸녀를 만들 수 있는 향이 있나요? 썸녀. 썸녀를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아니 썸녀에게 선물해주고 싶으냐? 네, 저는 쏙함 로맨틱하다 진짜 로맨틱한 거랑 잘 어울리는 향 쏙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썸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 소유도 괜찮고요. 썸녀에게 설렘을 주고 싶다 하시면 쏙함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구매 인증 당첨자분을 발표할까 합니다. 지금 댓글에 달렸나요?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지금 아직 그러면. 조금 더 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당첨자 다섯 분 뽑고 있거든요. 그거 9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학교 새내기 대면 수업 첫날, 대면 수업이라는 게 너무 설레는 말이다. 학우들에게 나를 기억시킬 향은 뭔가요? 컴포트. 아, 근데 진짜 맞아. 컴포트가 정말 좀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 제가 아는 친구가 피존 향을 막 항상 풍기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잊지 못하지. 그게 약간 되게 포근했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 비슷해. 대면 포트. 수업을 할 때쯤에 지금 20대 초반이잖아요. 그쵸. 대학생 친구. 그럼 컴포트가 너무 잘 어울릴 거예요. 지금 당첨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다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바디로션 바르고 썸남 앞에 괜히 왔다 갔다 하기 웬일이야 설렌다 얘기만 들어도 아니 진짜 근데 여러분 약간 온오프 제품을 다 맡아보시면 제가 영화에서 이미지가 딱 떠올랐던 게 그 첫사랑 영화를 보면 첫사랑이 나온 영화를 보면 창문에서 바람 살랑살랑 불면서 왜 커튼 싹 날리고 책 읽고 있던 그 소녀와 소년의 모습들 정말 그런 이미지가 항상 남았던 게 온오프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온오프의 제품과 함께 뭐 우리 핸드크림도 발라보시고 바디로션도 발라보시면 그런 누군가의 이미지 기억 속에 각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매 인증이 세 분만 나와서 다섯 분으로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댓글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사실 오늘 이제 봄이고 여러분들 지금 되게 많이 야외 활동을 할 때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향이 휘날리는 이런 느낌이 사실 되게 그리운 그런 날씨예요 요즘이. 그래서 그런 요즘 같은 때 야외 활동 할 때 이런 온오프 브랜드랑 함께하면 좋겠고 저도 워낙 애정하는 브랜드라서 오늘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향기롭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